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텍스백 세무회계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중에서요, 교육비 지급 대상자, 그리고 공제 대상 교육비, 그리고 세액공제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지급 대상자, 그러니까 모든 세액공제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지금 지우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걸로 다시 바꿨습니다. 네, 교육비, 뭐 대표적인 게 의료비, 네,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요건이 있는데 이 세 가지마다 요건이 좀 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 공제 대상자 여부입니다. 대상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 요건. 그리고 세 번째는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 전부 다 자기의 기본 공제 대상자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 요건을 따지는 게 있고, 또 소득 요건을 따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는 전부 다 대상자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 요건은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따지지 아니하고 교육비, 의료비 따지지 않습니다. 보험료 전부 다 따지고요. 그리고 소득 요건, 교육비는요, 소득 요건만 따집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따지지 아니하고 보험료는 따집니다. 예, 보시면은요, 보험료가 가장 요건이 까다로워요. 다 따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을 전부 다 충족을 해야지만 기본공제 대상자한테 지급한 보험료가 세액공제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의료비, 의료비가 가장 좋습니다. 따지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의료비 혜택이 가장 요건이 많다. 아니, 요건이 가장 좀 덜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교육비는 세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나이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 요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를 들어서 23세에 대한 대학생이 있습니다. 23세 대학생이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는 요건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은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속인 경우에는요, 60세가 넘으셔야 되고, 그리고 비속인 경우에는 20세가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나이로 인해 가지고, 원래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일 수 있지만 나이로 인해 가지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었다라고 하더라도요, 23세 대학생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소득 요건에 연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 라고 한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해서 나의 부양가족으로서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소득이 없는 23세 대학생한테 지급을 한 교육비다 라고 한다면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23세라고 하더라도 그 대학생한테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부양가족이니까 본인, 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뭐 직계, 비속 가능하시고요. 기본공제 대상자일 것,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때문에 나이가 여기에 부합하지 않아서 자기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관계요건, 소득 요건, 그리고 생계 요건 세 가지를 전부 다 충족을 했을 경우에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나이 요건을 예를 들어서 충족하지 못한 형제 자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 예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제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직계존속은 직계존속한테 지급한 교육비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내가 지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공제 대상 교육비. 모든 교육비가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비 중에서도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네, 이 초등학교 취학점, 초, 중, 고등학교 교육비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되시고 취학점과 중고등학생의 교육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입니다. 체육시설 및 일반 학원, 뭐 영어 학원이라든지 태권도장 이런 거 다녔을 때 취학점 아동인 경우에는 이게 공제가 가능하세요. 근데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학원하고 체육시설,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공통적으로 방과 후 수업료 그리고 도서 구입비는 전부 다 가능하시고 초, 중, 고등학생 중에서 중, 고등학생 한 명당 연 50만 원 한도의 교복 구입비는 가능하시고요. 초등학교는 없죠. 초등학교 교복을 입는 데는 사립이기 때문에 사립은 교복 구입비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학교 현장 체험학습비 한 명당 연 3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가 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교육을 하는 해외 유학비를 지급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외로 송금한 그 날에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로 계산한 그 금액을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국외에서 직접 납부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납부한 날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을 교육비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만 공제가 되는 교육비가 있는데요. 대학원. 네, 자녀의 대학원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 경영자 가정은 본인만 되고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이것도 본인한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본인만 공제가 되는 교육비입니다. 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그 학업, 수업, 교육기간 동안에는 내가 직접 지급을 한 교육비가 없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는 없지만 이게 나중에 그 학자금 대출을 원리금을 자기가 이제 근로자 본인이 나중에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그 금액은 교육비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로 인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이나 면제받은 금액,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교육비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네, 교육비 차감액은 교육비 공제를 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원래 냈어야 되는 그 교육비에서 그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제하는 시기가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한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요. 입학해서 그 수학하는 그 기간 연도에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게 되고 외국 교육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강을 이제 9월 달에 이제 학업을 이제 학기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8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교육비를 지급을 할 때 다음에 8월까지 한꺼번에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지급한 그 해 연도에 공제 대상 교육비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한 그 기간 동안 해당하는 연도에 공제를 하는데 외국인 경우는 좀 이렇게 지급한 연도에 교육비로 공제를 하는 게 좀 다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세액 공제액.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공제를 얼마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한도가 있는데요. 본인한테 지급한 교육비 금액은요, 한도가 없고요. 네, 고등학생까지는 300만 원까지, 그리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한 명당 900만 원까지,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금액에 대해서 네, 15% 세액 공제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예, 이상으로써 오늘 교육비 세액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